허리를 쓰는 동작이 횡으로 돌아가는 동작과 종으로 넘어가는 동작이 있어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횡으로만 돌리면 되죠. 네. 언더도 약간 횡으로만 돌리면 되고. 네. 근데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돌리면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넘어와 줘야 되니까 횡으로 위에서 아래 넘으면서 횡으로 돌리는 거죠. 허리는 횡으로 밀고 나가면서 횡으로 돌면서 이 허리 위에 상체는 종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이제 투수들 오버핸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회전 동작입니다. 자, 이런 연습을 시킬 때 공을 위에서 아래로 던져야 되잖아요. 네. 타겟을 위에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높이의 앞에서 때릴 수 있게끔, 뒤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붕스를 낚으면서 빵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보통 게임 때나 연습 때 던지면 이렇게 안 던져요. 왜? 컨트롤 잡으려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은 본인이 던지면서 느끼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슬슬 던질 때와 빠르게 던질 때 포인트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항상 그 자리에서 세게 팡팡 던질 수 있게끔 항상 이런 식으로 공을 밀어 던지는 게 아니라 때린다라는 거. 릴리스 동작에서는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은 위치를 유지한다. 팔꿈치가 공을 쥔 손보다 먼저 나가면서 팔이 유연하게 휜다. 릴리스 직후에 투구하는 발은 완전히 앞쪽을 향해 뻗은 상태가 되고 공을 던진 후 손은 앞에서 뒤로 향하게 된다. 실제로는 팔이 머리 근처를 지나는 지점에서 릴리스 되는데 릴리스 포인트가 빠르면 공이 뜨고 늦으면 마운드 볼이 된다. 글러브 낀 어깨를 빨리 벌리면 릴리스 포인트가 어긋나거나 투구하는 팔의 동작이 약해진다. 발을 지면에 힘껏 내딛기 전까지는 허리와 어깨를 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빵 때렸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손이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빡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던지는 사진을 마지막에 투수들이 다 던진 사진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사진이 아니라 여기까지 완전히 이렇게 어깨가 확 들어가는 이런 사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완전히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는 끝까지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게임 때. 컨트롤 잡으려고 이렇게 던지면 공이 제대로 된 공도 안 가고 본인의 공이 안 갑니다. 그러한 동작들을 계속 연결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팔을 끝까지 돌리는 균형 잡힌 피니쉬 동작은 어깨나 팔꿈치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투구 후에 수비 태세를 취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글러브를 낀 쪽 어깨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반대로 투구하는 팔쪽 어깨가 올라가 충분히 높은 위치에서 릴리스 할 수 있게 된다. 이 양팔의 비스듬한 회전 동작이 팔로 수루를 결정짓는데 투구하는 팔 동작은 유연할수록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이 줄어든다. 투구하는 팔은 내디딘 발 바깥쪽 무릎 위치까지 도달한다. 이 동작에 의해 체중은 내딛는 발 위에 실리게 된다. 자세에는 오버핸드, 쓰리쿼터, 사이드암, 언더핸드의 네 종류가 있다. 각각 팔을 뻗는 각도가 다르므로 던지는 공의 궤도와 구질도 달라진다. 단, 체중 이동이나 투구 동작에는 큰 변화가 없다. 자신의 키와 체격에 맞는 투구하기 쉬운 자세를 익히도록 하자. 이게 보면 이제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로 이렇게 던지는데 네. 이게 오버핸드인데 여기서 팔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나오면 쓰리쿼터고 요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이드고요. 네? 요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언더핸드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팔의 위치가 아니라 허리의 위치입니다. 아, 허리예요? 네. 아. 허리를 아, 그러게 그러니까는 요 상태에서 팔의 위치는 다 같아요. 사이드로 던져도 요 상태에서 허리가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되는 거지 요거를 세우면은 그대로 요거거든요. 요 상태에서 요렇게 내려오면은 사이드고 요렇게 내려오면은 언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와 팔꿈치의 이 각도는 다 같은 겁니다. 사용되는 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던지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오버핸드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사이드 같은 경우는 옆에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 또 그 릴리스 포인트죠. 릴리스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이 코너웍이 되는 코너웍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그 투구 폼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놨다 해야지 몸쪽 바깥쪽이 되니까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놨다가 약간 여기서 놨다 요 각도인데 언더는 더 이쪽에서 놓느냐 이쪽에서 놓느냐에 코너가 틀려지고 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높낮이죠. 좀 낮게 던져야 되고 높게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코너웍 이런 게 좀 있는데 오버핸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빠른 볼과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볼들 이런 볼들에 대한 던지는 게 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와 언더핸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휘어나가는 옆으로 휘는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라든가 커브라든가 각도가 굉장히 옆으로 많이 휘고 슬라이더도 옆으로 휘고 몸쪽 뭐 싱커 같은 것도 옆으로 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리한 면이 있고요. 언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타자들의 시선이 그 굉장히 낮은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낮은 데서 올라왔다 떨어지고 올라오고 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자의 눈을 현혹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오버핸드는 타자를 향해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던지는 팔의 각도가 특징인 가장 정통적인 투구 자세이다. 그러나 팔이 높은 위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구종이 한정되어 있고 공에 스트레이트 회전이 걸리기 쉽다는 특징도 있다. 사이드암은 문자 그대로 옆에서 던지는 투구 자세로 슬라이더 등 가로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에게 흔히 볼 수 있다. 오른손 타자에게는 오른손 투수, 왼손 타자에게는 왼손 투수의 사이드암 볼이 타자의 등 쪽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한편 공의 세로로 변화를 주기 어렵고 평면으로 날아오는 인상이 들어 반대쪽 타석에 선 타자는 비교적 치기 쉽게 느낀다. 언더핸드는 잠수함이라고도 한다. 지면과 가까운 위치에서 공이 날아오는 특수한 자세로 다른 점은 투구하는 팔의 테이크백에 따라 상반신을 지면 쪽으로 구부린다는 점과 릴리스할 때 어깨보다 아래쪽에서 팔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키와 체격에 관계없이 공의 변화를 주기 쉬운 반면 다른 투구 자세에 비해 허리에 부담이 가기 쉽다. 구종, 구질에 대해서 그 그립을 잡는 법을 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뒷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네 개의 선이 있으면은 자, 야구공이 보면요. 투심, 포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투심이 뭐냐면 이렇게 선이 두 개 있는 쪽이 회전이 되게 가게 던지면은 선이 걸리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투심. 그다음에 포심은 네 개가 걸리잖아. 네. 그게 포심이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포심으로 했을 때 직구가 네 개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잡는 게 이제 뚫려 있는 쪽으로 잡느냐, 네. 이렇게 막혀 있는 쪽으로 잡느냐, 요건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요게 직구인데 이제 요게 이제 쳐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쳐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직구는 포심과 투심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직구로 불리는 공을 잡는 법은 실밥의 간격이 넓은 부분에 손가락을 직각으로 대는 포심이다. 네 개의 실밥이 공기 저항을 받아 공 끝이 끌어올려지듯이 뻗어나가는 특징이 구질인데 중지와 검지는 보통 약 1cm 정도의 간격을 두거나 붙여도 무관하며 볼과 손바닥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도록 잡는 것이 좋다. 포심의 속근은 컨트롤이 쉬우므로 구속이 있는 투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나
피로 때문에 구속이 떨어진 경우나 원래 구속이 없는 투수가